지난 12월 18일 토요일 오전 8시경 통영 대전고속도로 북통영 IC 인근 도로 한가운데에 전복된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커브길에서 전복된 차량을 발견을 하고 순간 엄청 놀랐어요. 출근 중이던 통영해양경찰청 구조대 대원들이 현장을 발견하고 구조를 시도했습니다. 올라가서 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잠금 장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열리지가 않아서 시민들과 함께 이제 차량을 바로 세워서, 그 사람을 빼내자. 위험한데요. 지나가던 시민들이 한두 명씩 가던 길을 멈추고 달려왔는데요. 차 안에 갇힌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조심. 한마음으로 시민들이 힘을 모으자 제 위치를 되찾은 차량. 어떻게 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이 전복됐던 걸까요? 그 커브길에도 불구하고 좀 과속을 내어서 전복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부상자의 상황을 살피며 뒤이어오는 차량에 의한 2차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만약에 저희끼리 이렇게 했었다면 좀 솔직히 좀 불가능했었어요. 여러 명의 시민분들이 자기 일처럼 이렇게 발벗고 나서가지고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됐고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그 커브 구간에서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입전 감속이 꼭 필요한데요. 사고가 난 운전자는 시민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병원에 이송되며 연신 감사를 표해왔다고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망설임 없이 나선 시민들. 이들이 바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도로 위 영웅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